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 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작됩니다. 어제부터 카드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이슬비 기자가 전합니다. 더 경기 패스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합니다. 24일부터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 김동현 지사도 직접 신청했습니다. 예, 드디어 오래 기다렸던 더 경기 패스 신청이 시작됩니다. 저도 오늘 출근해서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이 카드 발급을 받았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 더 경기 패스 발급 많이 받으셔서 여기서 주는 많은 혜택들 누리시면서 더 경기 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. KPS는 월 60회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지만 더 경기 패스는 환급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 20, 30대 청년은 30%, 40대 이상은 20%, 저소득층은 53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30%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39세까지로 늘려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.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도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GTX도 포함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우리 그 더 경기 패스는 GTX까지도 할인 혜택을 유일하게 해주는 카드입니다. 우리 경기도민에 아마 큰 교통 해소나 또 여러 가지 편익 도모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충전이 아닌 환급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. 한 번 등록으로 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도민들 기대도 큽니다. 사실 맨날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요금이 진짜 많이 나올 때는 지하철만 사용해도 한 3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부담이 학생이니까 많이 되는 편이에요. 경기 패스 하면은 너무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.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5월 1일부터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. 도민분들이 많이 지출하고 있는 교통비만이라도 조금 아껴드릴 수 있고자 이 경기패스라는 사업을 준비했고요. 더 경기패스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도민분들이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